여행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크루즈 여행을 검색해 보셨을 겁니다.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동안 수영장, 스파, 피트니스 클럽, 숙박을 즐기고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롭게 즐기는 다이닝, 선상에서 즐기는 면세 쇼핑, 화려한 공연까지 생각만 해도 행복한데요. 그런데 크루즈는 일반 여객선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혹시 여객선도 크게 화려하게 만들면 크루즈가 될까요? 이번 편에서는 크루즈와 여객선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는 관광과 유람을 목적으로 하는 선박입니다. 이동이나 운송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고 여유가 있죠. 크루즈는 여행 기간 동안 여러 항구를 돌아다니며 그 나라의 유명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여행의 절반은 배에서 즐기고 절반은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거죠. 반면에 여객선은 승객과 화물을 A항구에서 B항구로 나르는 배입니다. 한마디로 운송이 주목적인 선박이죠. 양쪽 항구를 이어주기 때문에 연락선이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페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크루즈는 호화 유람선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호텔, 움직이는 테마파크입니다. 배 안의 숙박시설, 수영장, 레스토랑, 극장, 도서관, 레포츠 시설, 카지노, 심지어 롤러코스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의 규모는 20만 톤이 넘는 것도 있죠. 반면 여객선은 빠르게 승객과 화물을 나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시설을 호화롭게 만든다고 해도 크루즈가 될 수는 없죠. 페리는 그 용도에 따라 승객을 빠르게 실어 나르는 고속페리, 사람과 차를 함께 실어 나르는 카페리가 있습니다. 크루즈는 관광 여행 상품이기 때문에 예약이 필수입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100일이 넘는 여행 기간을 선택할 수 있죠. 크루즈 여행은 1년 내내 여행이 가능한 지중해, 카리브해가 인기 여행지였는데요. 최근에는 아시아 지역이 새로운 크루즈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돌발 퀴즈. 타이타닉 호는 크루즈일까요? 페리일까요? 영화 타이타닉을 보면 온갖 호화로운 여가거리가 많아서 크루즈일 것 같은데요. 정답은 페리, 여객선입니다. 타이타닉 호는 영국 사우샘프턴에서 미국 뉴욕으로 가는 대륙 횡단 여객선이었습니다. 목적지로 사람과 물품을 나르는 여객선이었던 거죠. 케이트 윈슬렛 같은 부자들이 1등석에 타고 있었지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처럼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뉴욕에 가려고 3등실에 승선한 사람이 더 많았죠. 크루즈와 여객선, 이제 그 차이를 아셨나요? 3분에 없는 상식의 차이, 오늘의 3분 차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